맞습니다. 지금 이제는 독일 영토로 들어왔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그냥 다리 건너면 프랑스, 다리 건너면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경계선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독일이고 지나가면 프랑스예요. 이렇게 인접했으니까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이제 드디어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말로 다써 있고, 프랑스와 독일이 뭐가 다른지 와서 보면 알겠죠. 다리 건너면 프랑스, 다리 건너면 독일이에요. 네, 여기서 독일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 있다가 다시 프랑스로 가서 이제 파리로 또 가야 되겠죠. 인터넷에서 좀 괜찮은 식당을 찾았어요. 점심을 먹으러 독일로 왔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유럽은 다 비슷비슷해요. 건물들이 뭐 색깔이 있고, 음식이 맛있는 점인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네.